에 도전하는 다섯 팀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. 자, 우리 최영만 씨 한마디 해주십시오. 네 번째, 택배는 사랑하실 것. 따님에게 보내는 것이 보니까 반찬이 왕의 수라상 같습니다. 네, 지극정성으로 보내주시는데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. 네, 어머님 집 옆으로 이사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, 만약에 이것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 다 같이 안동역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다섯 번째, 네,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, 네, 누님께서 거의 뭐 수호천사 같습니다. 오늘 봉사의 의미를 좀 재해석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봉사는 내가 봉사 다녀왔다는 그 자부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좀 맞춰주는 눈높이식 또 맞춤식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난치병은 좀 치료하기 어렵지만 불치병은 아니지요. 네, 누님의 헌신적인 희생이 아마 병을 치료가 꼭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누님 음식 나눠만 주지 마시고 본인도 좀 맛있게 드시고요. 특히 나이만 빼고 다 골고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얼른 완치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힘이 되...